자, 이번에 보면 단어는 약간 바뀌었죠. 유리함수 파트 들어가거든요. 조금 큰 단어로 봤을 때 유리함수인데, 유리함수를 배우기 전에 유리식부터 먼저 알아야 돼. 근데 이 책에 지금 유리식에 대한 정의가 푸는 방법이 많은데 몇 개 안 나왔어요. 그럼 쌤이 왜 안 나왔지 싶어서 뒤에 보니까 문제 유형에 그게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쌤 문제 유형에서 시간이 좀 더 걸리겠고 수업하는 시간 좀 많이 잡힙니다. 유리식 보통 수업하는데 한 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지금은 우리 개념 파트도 조금 간단하게 보기 때문에 빼나 좀 짧게 빼놨긴 했는데. 저렇게 많아요? 일단은 유리식 봅니다. 유리식은요, 일단 어려운 거 없어요. 유리식이라는 거는 하나만 기억하면, 우리가 배우는 유리식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배웠던 유리식은 다항식도 유리식입니다. 다항식이라는 거 우리 일반적으로 어떻게 배웠었냐면 이런 거죠. 2분의 1x 제곱. 분수 나오잖아, 맞지? 맞나? 유리수 형태로 만들어지는 건데, 이번에는 이런 애들이 전부 다 다항식이라고 보는데, 그것도 어차피 유리식 안에 포함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배울 유리식은 얘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잖아요, 얘는, 맞지? 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푸는 대로 풀었지만 지금 거는 뭐냐 하면요, 분수식입니다. 분수식하고 쌤 다항식하고 무슨 차이냐, 얘도 분수인데요, 분수식하고 차이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지수 x가 지금 어디 나오는 거야? 분모에 나오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함수는 이런 거는 함수 쉽죠. 2분의 x제곱 중3 때 내용으로 배우는 거거든. 그럼 얘도 배울 수 있다는 거야, 맞지? 단 우리 중1 때로 쫙 돌아와 버리면요, 중1 때 두 가지 배웠어요. y는 ax, y는 x분의 a, 이런 거 두 가지 배웠거든요. 그 얘는 뭐 우리는 정비례 이렇게 배웠고, 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이렇게 배웠어, 맞지? A가 음수면 이렇게 나오고 A가 양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중2 때 좀 더 파고들었죠, 맞지? 근데 얘는 배우지 않았어. 얘를 뭐 우리는 뭐라고 불렀고, 반비례식이라고 불렀고, 반비례식 그래프는요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 쌍곡선이라고 불렀죠 그때는, 맞나?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우리가 이번 파트에 배울 거는 얘들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아니고 얘들이고, 지금 이 유리함수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유리함수 큰 단어로 봤을 때 우리가 유리함수라고 하는데, 유리함수를 배우려면 유리함수의 기본 성질인 유리식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유리식부터 나온 거거든요. 알겠니?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크게 어려움은 없고 지금까지 받는 거와는 약간 다른 형태입니다. 알겠어요? 자, 일단은 유리식이라고 나옵니다. 유리식으로 나오는데 다항식이라고 나오죠. 이제 숫자가 분모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문자도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항식 ABC에 대해서, 쌤 이거 지금까지 우리 배웠던 분수식 형태와 똑같죠? 분모에 2 곱하면 분자를 2 곱해줘야 된단 말이죠, 맞지? 맞니? 단 이번에는 얘가 뭐가 될 수도 있다, 문자가 될 수도 있다 말이야. 분모에 X 곱하면 분자에 X 곱해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배웠던 방법과 똑같습니다. 나누기도 마찬가지 똑같죠?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네. 방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게 없어요. 단 숫자를 곱해주는 게 아니고 뭐가 곱해질 수도 있다, 문자가 곱해질 수도 있다, 식이 곱해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쌤 얘는요, c분의 a 더하기 c분의 b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분수식에서 쌤 나온 뭐부터 시켜? 통분부터 시키죠? 맞지? 통분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얘는요, 2번은 2번도 마찬가지 뭔데요? 통분한 거죠. 빼기도 뭐부터 한다? 통분하면 나왔죠, 맞나? 이런 형태에는 문제가 시험을 안 나오겠죠, 당연히. 맞죠?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 빼고는 안 나와요. 곱하기 나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곱하기는 그냥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라. 다 나누기 하면 뒤에가 역수해줘라. 이 방법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맞지? 근데 바로 문제야, 아마. 아니네. 일단, 비례식이라고도 나오네. 비례식이라고도 나오네. 아까 보니까 이 분수식을 푸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다섯, 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 과정이 지금 전부 다 문제로 넘어가 있어. 문제에서 나온 게 지금 설명에서 빠져있거든요. 그러니까 쌤이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해줄 겁니다. 알겠어요? 네. 지금 설명 파트는 좀 별게 없죠. 자, 그 다음에 얘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가비엘이라는 거예요. 가비엘. 자, 그냥 몰라도 됩니다. 이런 말은. 됐어요? 자, 가비엘이라는 건데 뭐냐 하면 비례식인데요. 이런 형태. 이건 내가 설명 아까 해줄게요. 쌤, A 대 B는 C 대 D입니다. 이거를 분수식으로 바꾸면 b분의 a는 d분의 c입니다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봐봐, 1대 2는 2대 3 아니? 맞죠?
1대2는 2대4인데 얘를 분수식으로 바꾸면 누가 분모에 들어가든 상관없어요. 알겠지? 단 뒤에 걸 분모로 한 다음에 얘도 뒤에 걸 분모를 해주면 되고 앞에 걸 분모를 한 다음에 얘도 앞에 걸 분모를 해주면 돼. 그럼 무슨 말이냐? 쌤, 얘는 2분의 1하고 얘는 4분의 2인데 이것도 같다 이 말이야. 또는 분모 문제 바꿔서 얘를 1분의 1로 바꾸면 얘는 2분의 4고 이것도 같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분수 형태로 바꿔줄 수 있다. 이해됩니까? 네. 됐어요? 됐니? 자, 이때 여기는 이제 선생님이 숫자로 지금 적어주지만 실제로 나오면 뭐로 나온다 이제? 문자로 나온다 했죠? 맞지? 문자로 나오면 어떻게 나온다? B분의 A는 D분의 C인데 아 B분의 A는 D분의 C인데 이게 어차피 항상 똑같은 값이 나올 거 아니야. 아까처럼 2 맞지? 똑같은 값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K라고 둔다면 쌤 예식만 보자. 예식만 보면 쌤 B분의 A는 K였네요. 맞지? 그럼 A는 얼마 돼요? BK 됩니까? 네. 양비는 B 곱하면? 맞아요. 얘는 뭔데요? C는 어떻게 돼요? DK 됩니까? 그런 말을 적어놓은 것 뿐입니다.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내용 어렵게 생각한 거 아닙니다. 됐어요? 네. 그럼 얘도 마찬가지. 아까 내가 거꾸로도 된다 했지? 맞나? 또 비율적으로 이거분의 이거는 이거분의 이거 이렇게 해도 됩니다. 비례식은 그래서 풀기가 좋은 거야. 알겠니? 2번은 두 번째만 생략하기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고 그럼 얘는 뭔데요? 2번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것밖에 설명이 없어. 자 봅니다. A 대 B 대 C는 D 대 E 대 F 이래 돼 있다 치자. 됐나? 그럼 이 식하고 똑같이 쌤이 바꾸는 거야. 쌤 이거 보고 우리 뭐라 불렀어요? 이 기호 보고 우리 뭐라 불렀죠? 우리 명제 파트에서 했죠? 필요 충분 조건 맞아요. 필요 충분 조건인데 이걸 보고 우리 다른 말로 내가 얘기해주잖아. 동치라 했습니다. 맞죠? 자 일단 그러면 예면 무조건 성립한다 이 말이지 내가 지금. 네. 맞나? 네. 예면 무조건 성립한다 했고 이거 어떻게 돼요? D분의 A라고 적을 수 있나? 이거 분의 이거 맞아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분의 이거 해도 되고 이거 분의 이거 해도 되고 이거 분의 이거 해도 돼. 형태는 똑같이 나온다고. 다시 보여줄까? 아까 내가 그냥 넘어가자 했는데. 네. 이거 분의 이거 하면 얼마 돼? 2분의 1이가 얘분의 이거 해도 얼마 돼요? 4분의 2 무조건 같아진다고요. 이해됩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D분의 A랑 뭐랑 같다? E분의 B도 같고 뭐분의 F분의 C도 같다 이 말이야. 이해돼? F분의 C도 같대요. 자 근데 봐봐. 그러면 얘랑 얘랑 같은 게 여기 나와있네. 맞죠? 근데 얘가요 쌤 이 값이 임의의 값 K라고 두자. 됐어요? 임의의 값 K라고 둔다면 쌤 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걸로 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덩치값은 뭐가 되냐면 A는 뭐가 돼야 돼요? DK가 됩니까? B는요? DK가? DK 그 다음에 B는요? EK가? C는요? FK는 뭡니까? 그걸 여기 적어놨죠? 네. 맞지? 근데 하나 알아놔. 봐봐 쌤 이거하고 똑같은 거 지금 여기는 안 나왔어요. 얘하고 똑같은 거 얘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것도 됩니다. 얘도 얘하고 똑같아요. 봐봐. 아까 쌤 뭐라 했지? 1대 2대 3은 4. 뭐였나? 2대 4대 6이가 똑같이 B는 맞지? 됐나? 이거 분수로 바꾸면 얼마 돼? 2분의 1은 4분의 2는 6분의 3이가 맞지? 이거 지금 얼마로 나와줍니다? 2분의 1은 어지? 근데 이거 분모 다 해봐. 분모 다 나오면 얼마 돼? 12. 2 더하기 4 더하기 6이가 네. 분자 다 해봐. 1 더하기 2 더하기 3이가 네. 이것도 얼마 나와요? 계산해 보면 12분의 6 2분의 1 나옵니다. 네.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이렇게 쌤 얘를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한 값이 어떤 일정 값으로 나온다면 얘도 어디로 나온다? K로 나온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왜 그런지 볼까요? 내가 여기 정해있는 걸로 볼게요. 자, 쌤 잠깐 증명해 줄게요. 어차피 너도 나중에 다시 봐야 되지만 네. 증명을 잠깐 합니다. 쌤, 얘하고 얘를 이용해서 요거 두 개는 왜 나왔는지 알죠 지금? 네. 맞지? 네. 얘를 이용해서 봐봐. A를 DK라고 부르고 B를 DK라고 부르고 C를 FK라고 부른다며. 그럼 이거 다 해보자. 그러면 쌤 A랑 B랑 C랑 나온 거 돼요. DK 더하기
EK 더하기 FK 됩니까? 맞지? 이거 K를 인수분해 돼야 돼. 네. K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D 더하기 E 더하기 F의 K 됩니까? 네. 맞나?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요 뭐 D 더하기 E 더하기 K가? 맞니? 그럼 양변을 뭐로 나눠버려? D 더하기 E 더하기 F로 나눠버려. 그러면 D 더하기 E 더하기 F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래 돼요? 이 값이 뭐로 나와? K. 따라서 이거하고 얘들 값, 얘들 값, 얘들 값을 어떤 값으로 일정하는데 그 값은 분모 다 다한 거 분해, 분자 다 다한 거 해도 똑같이 나온단 말이야. 알겠어요? 지금 그러면 너가 지금 거기 안 적혀있죠? 얘는 적어놔야 되겠죠? 네. 맞니? 네. 얘 어디 적어놓으세요? 요거, 요거하고 또 동치 이렇게 해서 적어놓으면 되죠? 알겠어요? 이거는 그렇게 안 적어도 돼요. 쌤 지금 얘기하는 빨간색 요것만 좀 적어놔도 되죠? 이해됩니까? 네. 쌤 요건 다 지울게요. 네. 쌤 색깔 좀 예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 색깔 언제 선명하세요? 네? 선명해주세요. 일부러 선명하라고. 파란색 없어요? 있어. 알았어요. 손가락이 없어. 근데 파란색 쓰는 사람 안 보이네. 파란색은 원래 잘 안 보여. 파란색 그래서 칠판에 원래 잘 안 써. 주황색 마음에 들어. 핑크색도 이거 많아. 핑크색 선생님. 괜찮아. 너무. 이 색이 더 있단 말이야 지금. 아, 초록색 연두색 예쁘게 다 칠해 기회. 보라색도 있어. 방어막 크게 결제. 맞아. 아, 좀 이따 하자. 자, 일단, 아직 덜 했어, 봐. 봅니다. 자, 그러면, 쌤, 이 말 갖고 내가 다시 또 합니다. 자리 없어서 쌤 지었는데. 쌤, 자, 보세요. 쌤, 그러면, 아까 우리 분수식이라면, 분모의 분자에 똑같은 거 곱해주면 그 식은 같아져, 안 같아져? 같아지는 식자지. 어차피 분모에서 곱하고 분자에서 곱하면 어차피 3으로 약분하면 똑같이 나오잖아, 맞지? 그래서 내 마음대로 뭘 시킨다? 곱해버린다. 잘 보세요. 이 식에 내 마음대로 뭘 곱하자. P라는 걸 곱해볼까? 그러면 P, D 분의 P, A 이래 됩니까? 맞나? 그럼 두 번째 식은 Q라는 걸 내 마음대로 곱해봅시다. Q, E, Q, B 이래 되나? 맞나? 네. 얘는 R, F, R, C 이래 되나? 네. 어차피 얘는 어디로 가요? K로 가겠죠? 똑같이 K로 가겠지? 아까는 뭘 했어? 2분의 1, 4분의 2, 6분의 3이라며. 이거 전부 다 2분의 1이라며. 그럼 내 마음대로 여기는 내가 여기에 3, 3 곱하고 됐나? 여기는 4, 4 곱하고 여기는 2분의 1, 2분의 1 곱한대. 2분의 1 가면 분수 나오니까 뭐 곱할까? 5. 어, 4 곱해봅시다. 10 곱하자. 5 할라야 돼. 잠깐 5 해봐. 자, 봅니다. 이 계산은 얼마 나와요? 어차피 얼마 나와? 이거 얼마? 6분의 1. 6분의 3이지. 어차피 어디로 가? 2분의 1로 가지. 너 알고 있잖아. 이미 약분된다는 거. 16분의 8인데 다시 4로 약분하면 4분의 2 되고 약분하면 2분의 1로 가겠지. 맞나? 그 K값으로 똑같이 돌아간단 말이야. 이렇게. 맞나? 그러면 잘 봐. 쌤, 아까 이거 세 개가 같을 때 K라고 성립했다면 분모 세 개 더한 거 분의 분자 세 개 더한 거 또 K로 간다 했지. 맞나? 그러면 얘 가지고 또 이런 식이 생기는 거야. 어떤 거? PD 더하기 QE 더하기 RF분의 PA 더하기 QB 더하기 RC도 당연히 어디로 갈 거다? K로 갈 거다 이 말이야. 이해됩니까? 맞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적어야 될 뭐도 얘도 적어놔야 됩니다. 알겠어요? 됩니까? 됐죠? 단 조건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둘 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단 분모는 뭐가 되면 안 돼요? 0. 그렇죠. 분모는 0이 되면 안 돼요. 만약에 이게 세 개 더해서 0 될 수도 있잖아. 네. 맞지? 0이 될 수도 있죠. 어떤 케이스? 이거 못 쓰는 케이스 얘기합니다. 쌤 3분의 10이랑 0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4지? 또 뭐인가?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8 이러면 전부 다 4 아이가? 네. 맞지? 맞나? 이건 전부 다 는 뭐라 불러? 4가 무지? 네. 근데 애들이 얘기해 쌤 그럼 분모 다한 거 분에 분자 다하면 뭐 나와요? 4 나와야 되잖아. 맞지? 근데 분모 더해버리면 뭐 돼버려 이거? 0 분자도 뭐 돼버려? 0
맞나? 이해됩니까? 네. 따라서 그런 경우는 연분의 O 나올 수가 없어. 분모가 0이 되면 분수꼴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바꿀 때는 뭐가? 분모가 0이 아니라는 가정으로 풀어야 돼. 알겠어요? 네. 이해됩니까? 네. 자, 그러면 쌤 이런 거 어떻게 풉니까? 애들 얘기하거든. 그럼 Y분의 X는 3분의 2입니다 하고 막 풀어요. 내가 원래 푸는 방법으로 풀어줄게요. 잠깐 이건 치웁니다 이제. 네. 원래 푸는 방법으로 풉니다 지금. 근데 이렇게 아무도 안 풀어. 내가 이렇게 아무도 안 시키고. 왜? 쌤 원래 푸는 방법으로 그래도 알고 있어야 좀 나았지 않나요? 하는데요. 절대로 내가 푸는 방법을 풀어도 틀렸다 소리 못하고. 알겠니? 계산상으로 절대 틀릴 리가 없어요. 자 봅니다. X 대 Y가 몇 대 몇이래요? 2대 3입니까? 1번만 풀게, 1번만. 네. 1번, 원래 푸는 방법으로 풉니다. 원래 뭔데요? 지금 2x-y는 x 플러스 y입니까? 네. 맞지? 네. 그럼 원래 그 푸는 방법으로 풀면요. 쌤, 얘 가지고 우리 어떻게 적네요? 2y는 3x를 하지 않나? 기본적으로 우리 푸는 거잖아, 비례식에. 맞죠? 그럼 y는 뭔데요? 2분의 3x. 2분의 3x입니까? 네. 맞아요? 네. 그럼 여기 집어넣어. 집어넣으면 쌤, 이 식은 어떻게 바뀌죠? 자, 2x equal 빼기 2분의 3x입니까? 네. 얘는요? x 더하기 2분의 3x입니까? y 대신 2분의 3x 집어넣는다. 그래. 집어넣으면 얼마 돼? 얘는 2분의 4에서 2분의 3 빼면 2분의 1x 돼요. 맞니? 얘는 원래 아는 거잖아, 이거 지금. 네. 2분의 2더하기 2분의 3 하면 얼마 돼요? 네. 2분의 5x가 어셉 x 약분돼 안 돼? 네. 약분돼요. 그리고 내한테 범분수라고 이제 오늘 배우는 그게 유리식이라서 오늘 배웠는데 원래 옛날에 한번 배웠죠? 악모 박자 쌤한테 배운 사람들 기억나죠? 몰라? 가운데 거 이게 내한테 안 배우는 패드 이 날라가면요 얼마 나와요? 5 이거 5분입니까? 2분의 1분에 2분의 5 올라요? 2분의 10 2분의 10 맞죠? 안쪽은 분모로 바깥쪽은 분자로 네, 네. 맞지? 네. 그럼 얼마 돼요? 5 5에 나옵니까? 네. 맞지? 이렇게 푸는데 이게 정상인데 맞지? 난 이렇게 안 푼다 이 말이야. 쌤, x 대 y가 2대 3이라면서요? 그럼 x가 2라고 하고 y가 3이라고 가정하고 그냥 숫자 집어넣어버려. 그럼 얼마 돼요? 4 빼기 3 되나? 분모 이래 나와요? 얼마인데요? 5 나오죠? 맞나? 네. 혼자 바보처럼 풀 필요 없다. 네. 알겠지? 쌤, 만약 소수로 나오면 어떡해요? 소수로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죠. 당연한 거죠, 그거는. 맞죠? 소수로 나와서 저를 풀고 있으면 쌤이 시작하겠지. 됐나? 네. 근데 이렇게 풀 수 있어. 쌤, 서술은 거 하면 어떡해요? 이렇게 풀면 돼. 요 강에서 하나만 더 붙이면 돼. 쌤, 그러면 X를 여기 2라 안 하고 2K라 두고요. 왜? 너가 지금 알죠? 이거 분수 알지? 왜 아무도 뭐라 하냐면, 이래 놓으면, K라 한다면, 하면, 이거 지금 뭔데? 0 거 쓰는 거지. 고등학교 1학년 거 쓰는 거지. 맞나? 그러면 X는 뭔데요? 2K가 그냥 X 대신 2K로 넣으면 돼. 내가 원래 2, 3으로 나왔잖아. 맞지? 그냥 2K로 넣으면 돼. Y 대신 뭐 넣으면 돼? 3K로 넣으면 돼. 집어넣어. 그럼 얼마 돼요? 4K-3K 되나? 네. 분해. 2K 더하기 3K 돼요? 네. 그러면 얼마 돼요? K분의 5K 됩니까? 네. 그럼 얼마 나와요? 5 나오지? 어차피 얘는 나오는데 어차피 얘는 나오기 때문에 내가 뭐 하는 거야? 비례식은요. 말 그대로 B야, B. 마지막에 약분을 다 시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편한 숫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돼요. 알겠어? 당연히 분수 집어넣으면 자기가 바보짓 하는 거고 그게 편한 숫자가 아니잖아 맞지? 네. 맞나? 네. 설 계속 잔다 이거 카리지 안 졌는데 그럼 내가 말 중장할게 존다 자 그러면 문제 1번에 두 번째 거 생각 한번 봅시다 두 번째 거 그럼 이렇게 풀 필요 없다는 거지 집어넣고 정리하려고 하면 막 K제곱 나오고 맞지? 근데 이제 뭘로 계산한다? 숫자로 계산하지 이 말이야 쌤, x에 2 집어넣고 y에 3 집어넣으면 얘는 2 제곱 더하기 3 제곱 되나? 네. 얘는 2 빼기 3의 제곱 되나? 네. 그럼 정리합시다. 그럼 얼마 돼요? 4 더하기 9가? 네. 맞나? 분자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인가? 네. 계산하면 얼마 돼요? 13분의 1.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빨리 풀 수 있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됐어요? 네. 그럼 먼저 볼게요. 네. 먼저 네? 보자. 아니, 왜 대답해? 2번만. 2번만?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면 되고 맞지? 1을 집어넣어요. 안 되나요? 아니요. 이거는 비례식이 아니야. 아, 아까는 뭐 나왔어? 2야. 비례식이었지? 5번에 아까 우리 제일 처음 배운 거 뭐?
덧셈하면 뭐해라? 통분해가 계산해라. 뺄셈하면 통분해. 곱하기 하면 위에끼리 밑에끼리 곱해라. 나누기 하면 역수해줘라. 뭐 이런 내용이야. 된다. 숫자가 아닌 뭐로 나온 것 뿐이야. 문자로 나온 것 뿐이지. 단 고1에 뭘 배워야 돼?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내용이 모르면 또 꼬이겠죠? 맞지? 1번 봅니다. 쌤 참석할 테니까 보세요. 지금 내가 자 뭐 됐습니까? x x제곱 마이너스 2가 네. x제곱이가 네. 그 다음에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1입니까? 네. 됐나? 쌤 우리 분모 통분시킵시다. 왜? 분모 같네요. 문제에서 아주 친절히도 맞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가 그럼 얘는 뭐 돼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가 네. 맞니? 네. 지수야? 아니요. 분모 인수분해 분모 인수분해. 알아요.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돼? 이거 인수분해 못 하면 안 돼. 왜? 이게 지금 보이 이야기 거니까. x 마이너스 1에 x 제곱 x 플러스 이런 겁니까? 그렇죠. 인수분해 됐지. 문제는 네.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입니까? 네. 맞니? 약분되나? 네. 약분하면 뭐가 나와? x 마이너스 1 맞죠? 답이죠. 됩니까? 2번 봅니다. 2번 봅니다. 지금 어떻게 나와있어요? 통분 말해도 되나? 통분 말 할까요? 자, 분모 못 곱해야 돼요. x제곱 플러스 3x에다가 선생님이 정리해놓고 합시다. 저거 통분 좀 쉽게 해놨는데 그래서 밑에 거 인수분해봐. 요거 인수분해봐. x에 x 플러스 아닌가? 분해, 분자는요? 2x 플러스 1입니까? 네. 빼기, 뭐 됐어요? x 플러스 1/3 x 플러스 1/3 1입니까? 네. 통분합시다. 쌤 통분 한꺼번에 할게요. 그러면 얘 통분하는 건 어때? 그냥 x에 x 플러스 1이지? 네. 두 개의 최소공배수는 두 개의 최소공배수는 x에 x 플러스 1이지. 여기 x 하나 곱하면 이거 나온다 이거. 맞죠? 이해되나? 최대 분량수, 최소공배수에 대한 내용도 많이 없어졌어요. 그 교육과정부터. 그럼 오늘 뉴스 봤나? 내년부터 가서 필요한 거 중3 아 중3 이제 이거는 지금 현행 똑같이 가지? 네 중2부터 맞지? 중2부터 가 이제 중2도 이상해질 거고 중3도 아마 이상해질 거고 일단은 교육과정이 바뀌었는데 정시제도가 안 바뀌면 이상하죠. 싫어 너가 그래서 이상한 실험 대상이 되고 있죠. 근데 적어요. 네. 자, 봅니다. 볼게요. 2분의 1 더하기 6분의 3 나왔다. 6분의 5 나왔다. 약간 4개. 됐나? 통분하면 얼마로 통분해? 11로 하니? 네, 2요. 6으로 하지. 왜 6으로 해요? 최소공배수. 왜 6으로 해요? 그러니까. 요 안에, 최소공배수 맞죠? 이 안에 뭐가 있거든? 2가 있거든. 맞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만 더 곱해주면 돼? 3만 더 곱해주는 거야. 똑같은 개념으로 봐. 여기에 뭐 있어? x 플러스 3 있지? 여기도 뭐가 있어? x 플러스 3이 있지? 그러면 여기에 x 하나 더 곱해주면 둘 다 분모 같은 점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걸 x에 x 플러스 3으로 가는 거야. 그럼 얘는 얼마 되고요? 2x 플러스 1 그대로 가. 근데 여기는 뭐 곱해놨지 내가? x 곱해놨으니까 뭐 돼버려? 이렇게 됩니까? 이해돼요? 정리했네. 다 했다. 뭐 돼요? x에 x 플러스 3분의 x 플러스 1입니까? 네. 맞죠? 그럼 여러분 맞추시면 됩니다. 됐어요? 3번 볼게요. 3번 봅니다. 선생님 저 더럽게 나왔네. 맞지? 그래 또 봐야죠. 어차피 아 얘는 어떻게 됐어? x 마이너스 3 몇 마리 더 할래? 제곱 2마리. 얘는 x 마이너스 2입니까? 네. 곱하기 분모 저거 바로 인수분 할 수 있잖아. 맞지? 네. 지수 그럼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얘는 중상 따라서 자 위에 거도요 x 3 x 플러스 2입니까? 네. 맞지? 기본적으로 통분이 문제가 아니지 곱하기 나올 때는 뭔데 약분이 문제 아닌가? 예. 맞지? 계산합시다. 쌤 x 뭐야 이거 플러스 2 플러스 2 없어지나? 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없어지나? 네. x 3 x 마이너스 3 한 개 없어지지 잠깐. 맞아요? 그럼 뭐 만난 거야? x 3분의 1 x 3분의 1 됐어요? 이해됩니까? 예. 4번 볼게요. 4번 보겠습니다. 4번은요.
4번 1순위 합시다. 바로 할 수 있잖아. x-2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분자는요?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3 맞나? 나누기 바로 곱하기로 바꿀 수 있어 없어? 아니 아니에요. 뭐가? x 플러스 2 알아. 자 봅니다. 네. 누구 다 보고 있네. 자 봅니다. 쟤는요? 뒤지면 어떻게 돼? 2x 2x x x 마이너스 5 왜? 나누기니까 곱하기 역수 바로 했다. 그 정도 안 하면 안 되나 진영이? 자 그러면 다시 곱하기 하면 분자 얼마 돼? x 마이너스 이래 됩니까? 또 나뉩시다. 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약분돼요.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약분되나? x 플러스 x 플러스 약분되나? 맞아요. 네. 남는 건 뭐 나오나요? x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 되겠어요? 됩니까? 네. 지금까지는 뭔데? 엔딩 수준입니다. 맞죠? 네. 이거는 그냥 뭐만 할 수 있으면 인수분해 정도만 할 수 있으면 약분하고 통분하고 하시면 된다. 네. 알겠지? 네. 자, 76번 봅시다. 76번 봅니다. 자, 봅니다. 네. 76번 보면요. 얘를 이상하게 만들어 놨네. 맞지? 그냥 뭐 하면 돼? 쌤, 얘들 둘이 계산을 통분해봐 하면 분자가 있다고 생긴대. 맞지? 일단 그거부터 정리하는 거야. 그러면, 앞에 두 개부터 할까요? 지금 x 플러스 1분 얼마 돼 있어? A. A 더하기. 또 뭐 돼 있어요?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b입니까? 네. 그러면 항상 얘는 풀고 보면 얘랑 같아야 되지. 네. 맞나? 네. 항상 같다는 식을 보고 우리 뭐라고 했어? 그러면 이거 정리해놓고 뭘로 쓰는 거야? 항등식으로 문제 풀어버리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얘 정리해봅시다. 쌤 얘는요? 통분되네요 바로. 이거 두 개 곱하면 통분 나오는 거 아이가? 없애고 혹시 다 까먹습니까? 아니요. 얘랑 곱하면 얘 나오잖아. x세제곱 플러스 1 맞아요. 없애면 혹시 알아야 돼요? 자, 얘랑 곱하면 뭐 나온다? x제곱 플러스 1 나와요. 네. 그럼 얘는 x제곱 플러스 1이 봐. 네. 그러면 a는 뭐 곱해야 돼? 얘도 곱해야 되나? 네. 그럼 a는 뭐 한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봐. 네. 나하기. 얘는 뭐 곱해야 돼? x 플러스 1. 그럼 x 플러스 b는 x 플러스 1 한번 더 곱할게요, 내가. 됐나? 네. 자, 이런 걸 보고 우리 항등식을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일단 이렇게 만들었는데, 쌤 얘 정리하고 보니까요. 문자부터 정리합시다. 분배풀은 얼마 나와요? ax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1 플러스 a가 네. 얘 풀자. x 얘는요? x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의 x 플러스 b입니까? 네. 이해 되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x 제곱 플러스 1이지? 네. 얘 또 계산하니까요. 조금 묶어줍시다. 왜 묶어 내가? 항등식으로 풀 거니까. 왜? 이 문제에서는요. 얘를 정리하면 무조건 얘가 나올 거래. 맞지? 그러니까 얘를 정리한 거랑 쟤랑 비교하면 되잖아. 좀 이따가 그럼 정리합시다. x제곱 1번을 정리할까? 얘랑 정리하면 얼마 돼? a 플러스 1 x제곱 a 플러스 1에 뭐한다? x제곱 맞니? x 할까요? 얘랑 얘가? 맞나? 네. 얘 정리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1에 x 그 다음 나머지 떨어지는요? a 플러스 b 이렇게 나온대. 됐어? 됐니? 네. 자 근데 쌤 내가 얘를 풀어봤는데 얘가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어? 분모는 어차피 지금 뭔데? 신경 쓸 필요 없잖아. 맞지? 맞니? 그럼 분자가 지금 뭔데요? 6x 플러스 c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눈에 봐야 될 거는 쌤 얘랑 얘들이 뭐하다? 같다. 같다. 그러니까 얘를 지금 뭐에 가면 풀어라? 항등식을 이용해서 풀어라 이 말이야. 이해되나? 네. 그러면 쌤 일단 여기 x제곱 2차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요? 0 돼야 돼요. 쌤 이거 때문에 a가 얼마입니다? 마이너스 1입니다. 나와버린 거죠.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1 되나? 네. 그럼 1 더하기 1이니까 얘 2 더하기 1입니까? 네. 맞죠? 네. 맞니? 아. 근데 쌤 얘는요. 문제에서 뭐가 돼야 돼요? 6. 6이 돼야 돼요. 맞지? 그러면 b 플러스 2가 6이란 말인가? 네. 그럼 b 얼마 돼야 돼요? 4. 4. 됐나? 네. 그 다음 마지막 쌤 얘는요. 우리가 알고 있지 이미. 왜? A하고 B를 아니까 얘가 지금 얼마로 돼버렸어? 3. 3이 돼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쌤 얘는 얼마 됩니다? 3 대표가 됐죠. 됐어요? 네. 결론 쌤 A가 얼마고요? 마이너스 1이고 B는 4고 C는 3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 돼요? 6 이래 나옵니까? 네.
이해되겠어요? 네. 정리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요게 지금 뭐에 관한 푼 거야? 황등식으로 정리해서 푼 겁니다. 알겠어요? 네. 황등식으로 정리해서 푼 거고 조금 뭐합니다? 귀찮습니다. 알겠어요? 네. 됐니? 자, 그 다음. 자, 여기서부터 약간 더 알아야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쌤이 개념이 약간 더 나오는데 그 개념에 대해서 묻진 않아. 풀이 방법에 대해서만 묻지 개념에 대해서 묻진 않거든요. 근데 알고 있으면 도움이 돼요. 쌤이 어떤 경우냐면 이거 뭐 하고 싶어요? 딱 봐도 덧셈 나오면 통분하고 싶죠? 통분해 풀리면 시끄럽게 나옵니다. 맞죠? 맞아요. 맞나? 위에 3점 나오고 이 문제가 좀 친절하게도 2차밖에 안 줬지. 분자 3차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미안 있어. 네. 그 다음에 분모 2차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이거 통분해 풀리면 막 분자 5차 6차 막 나옵니다. 맞죠? 계산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다기보다 귀찮잖아. 네. 맞지? 그래서 이번에 무슨 경우로 풀려면 분리형이란 걸 이용하는 거야. 분리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떨어뜨려 놓는다는 거지. 어떤 걸 분리형으로 볼까? 셀 예로 볼게요. x분의 x 플러스 1은요 x분의 x 플러스 1은 어떻게 나오냐면 셀 이거 하나 따라하고 이거 하나 따라하고 나 이렇게 적겠단 말이거든. 알겠니? 그럼 얼마 돼요? 1 더하기 x분이 돼요. 맞니? 그럼 조금 편해지겠지 계산이. 왜 1은 상수니까 우리 계산 안 해도 되잖아 이제. 네. 맞지? 네. 맞나?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분리형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쌤 분리형을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1번으로 봅니다. 분리형 이용해서 1번 풀면요 앞에 있는 거 먼저 정리할게요. 앞에 있는 거 이거 먼저 합니다. x 플러스 2 있고요 x하고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에요. 됐니? 네. 이거 분리형으로 풀려면요 앞에 거만 정리한다. 봐. 항상 알아야 될 거, 쌤. 뭔가 계산이 편하려면 분모하고 똑같은 인수를 가져야 돼. 그래야 약분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 x 플러스 1을 주세요. 일단. 알겠니? x 플러스 1을 줬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 자, 얘가 지금 뭘로 시작합니까? 무조건 최고차. 우리 나누는 거, 나눗셈 하는 거 기억나죠? 수학상. 나눗셈 하는 것처럼 하면, 요거 x 플러스 1가 있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x 하나 더 필요하잖아. 네. 그래 x가 플러스 2x 나올 거 아니야. 네. 맞나? 네. 그래서 내가 여기 뭐 붙여버린다? x 다시 이 문제 지금 포인트 뭐라고? 얘랑 똑같은 거를 내가 하나 더 만들어준 거야. 왜? 나중에 이렇게 분리형할 때 뭐 시키려고? 약분시키려고. 알겠니? 네. 쌤 그냥 혼자서 따로 푸는 게 더 빠르겠는데요 하는 사람 있어. 맞지? 실제로 그게 더 빠를 수도 있다. 그냥 내가 이거 왜 해준 거야? 애들이 하다 보면 귀찮아서 그냥 나는 그냥 통분해가 정리해서 풀어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맞지? 근데 왜 이러냐면요 요 분리형이 어디에 써먹냐. 이거 유리식 정리할 때 많이 안 써먹어. 귀찮으니까. 근데 분리형은요 어디에서 나오냐면 유리 함수에 씁니다. 유리 함수 이 다음에 배울 유리 함수에 써먹기 때문에 유리 함수에서 문제를 풀려면 이 분리형을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니? 네. 그래서 일단 분리형이라는 게 있구나 정도는 알아보세요. 왜? 뒤쪽에 유리함수 가면요 너가 하기 싫어도 미친듯이 하게 돼. 맞지? 그러면 실제로 조금만 더 솔직히 분리형을 이용해서 유리식 정리하는 거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근데 지금 미리 해놓는 것 뿐이야. 유리식 안에 이런 것도 있다기 때문에. 네. 잘 안 나온다 이런 거는. 네. 자 일단은 자 본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리식 계산이잖아. 아직 더 있어요. 여러 가지 유리식 계산 몇 개 있습니다. 자 일단 얘 쪼갰어. 분명히 다시 얘기합니다. 첫 번째 분모하고 똑같은 거를 분자의 인수로 갖다 줍니다. 단, 그 다음에 얘하고 똑같이 만들어주려고 얼마 꼭 해줘야 되겠죠. 맞나?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요거 풀고 나면 얘하고 똑같나? 아니지. 아직 뭐 필요하다, 맞지? 뭐 있어? 마이너스 1. 그거 마이너스 1 적어주자, 이 말이야. 됐니? 그러면, 쌤, 5번에 이제 아까 쌤 얘기한 대로 요렇게 한번 푸는 거요. 요렇게 한번 풀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나? 그러면 앞에 거 풀면 얼마 나오죠? X. X. 맞나? 네. 뒤에 거 풀면 얼마나? x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1. 아니 1이죠. 이거 마이너스 밑에 적었습니다. 됐니? 요렇게 만들면 돼. 됐나? 그럼 두 번째 거 한번 해보자. 선생님 두 번째 거는요 뭐로 정리합니다? x 마이너스 2가 분모했네요. 맞죠? 아직 1번 2가 하고 있어 이제. 네. 그럼 얘들 일단 위에 거 찾아놓으시면 뭔지 몰라도 돼. 알겠니? 항상 뭐가? x 마이너스 2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요
똑같은 엄청 넣은 거 하지. 얘도 다시 x-2가 있기 때문에 얘도 무조건 뭐 적어줘라? x-2 적어주라 이 말이지. 이해됐나? 됐어요? 이렇게 하면 쌤 어? 분모하고 있는 거 똑같이 만들어줬네요. 근데 얘가 이거하고 똑같나? 아니야. 다르지? 일단 무조건 최고치만 쳐넣으면 돼. x 얘는 x제곱 그럼 뭐가 필요해? x 애들 얘기한다 봐봐 쌤 이거는 푸니까 마이너스 2x가 나왔지만 자동 나왔지 만약에 그게 마이너스 2x가 안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x-1분의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나왔대 그럼 누가 원래 분량으로 정해면 어떻게 돼요? 쌤 여기가 x-1이니까 여기도 x-1로 가야 되죠. 근데 최고차항이 뭐니까 x제곱이니까 내가 뭐 곱해줄 거라 x제곱 곱해줄 거야. 근데 이거 갖다 풀고 나면요 x제곱 마이너스 x 나오지. 근데 여기 마이너스 2x지. 그럼 여기도 뭐 해줘야 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해줘야 돼. 이해되나? 네. 해준대? 다시 뭐 해줘? 이거 분명하면 이거 뭐 나와? x 나오겠지? 그럼 이쪽에 남는 거 또 뭐 있어요? 이것만 따로 적을게요. x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x 쌤 이거 감쪽으로 가자. 아, 그렇네. 요거 정리할게요. 요거 전체 요거 전체를 쌤이 정리하면 요거 앞에 거 풀면 얼마 나와? x 나오지? 네. 두 번째 거 뭐 나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x 플러스 이 정도 이해하나? 네. 마이너스 빼냈으니까 네. 그럼 이제 또 뭐 하는 거야? 이거 또 분량 쓰는 거야. 그럼 쌤 얘만 따라 쓰면요 얘는 x-1이면 뒤에다 뭐 있어야 돼? x-1 있어야 되지. 맞나? 최고차항이 뭔데요? x니까 1 넣어 갖다 주면 되나? 맞지? 근데 이거 풀면 이거 나와요? 아니요. 갖다 주면 뭐 해줘야 돼? Minus. 플러스 2 다시 해주면 되나? 맞아요. 그래서 아 얘는 풀면 x-1 이거 풀면 1이지 이거. 네. 맞나? 당연히 이거를 바꿔 풀면 네. 통째로 갈로입니다. 애들 들이는 네. 1에 뭐 하면 돼? x-1분의 2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야. 이 식 자체가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 알겠어요? 일단 지금 연습이니까 시험으로 답시다. 됐어요? 어디까지 풀려서 차수가 위에 끝에 나왔을 때까지. 차수가 이게 2차니까 지금 쓸 수 있잖아. 근데 얘는 원래 1차 빼는 거랑 1차 남아야 되지. 맞나? 근데 얘는 한꺼번에 다 날려가 버렸기 때문에 상수밖에 안 남아. 그래서 그냥 끝나버렸어. 근데 5분의 1차가 남았잖아. 그럼 또 한 번 더 해주고 차수가 줄어들 때까지. 됐어? 네. 그러니까 애들 이걸로 푼다 안 푼다? 안 푼다는 거야. 계산이 귀찮으니까. 됐어요? 당연히 시험에서 잘 안 나온 푼대로. 자 일단 해봅시다. 얘는 쉽게 나왔지. 왜? x라서 최고차 묶어놨으니까 원래 x가 나와야 돼 뒤에가. 근데 얘는 묶여버려서 그냥 바로 마이너스 x까지 해버렸잖아. 그럼 상수가 남나? 마이너스 1. 맞아요? 네. 그럼 얘 정량 얼마 돼? x. x 빼기 x 마이너스 2분의 1입니까? 자 결론 쌤 얘들 둘이 빼래요. 맞나? 아 따라서 내가 각각 정리해보니까요 얘는 뭐에서? 얘에서 뺀 건가? 네. 맞나? 얘에서 얘에서 뭐 빼래요? 이거 빼래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야. 이해되죠? 그럼 x가 날아왔으면 아니에요. 맞나? 그럼 뭐만 남아요? 쌤 순서 바꿔줘 볼게요. 1 나오나? 네. 이해돼요? 네. x-2분의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1이죠. 내가 이거 먼저 적었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라서? 네. 됐니? 자, 이렇게 됐네. 뭐 하면 되지? 이제부터는 그냥 뭔데? 충분히 중요. 정화학 정리하면 어떻게 돼? 네. x제곱 마이너스 4 되나? 네. 바로 2 합니까? 네. 이거 올라가면 얼마 돼? 2x. x 플러스 2 되나? 네. 빼기 이거 올라가면 x 마이너스 2 되나? 네. 맞아요? 네. 그러면 xx 또 사라집니까? 네. 그럼 얼마 나와요? 쌤 그럼 이렇게 적어놓을게요. 원래 이 수분에 안 들어가 적어놓긴 하는데 로고분에 뭔데요? 남는 거? 4 4나 그래서 아 쌤 얘 답은 얘입니다. 자 나머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야? 분리형 분리형하는 방법을 알아라 이 말이야. 알겠어요? 분리형하는 방법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됐어요. 얘는 유리식 계산할 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어디에서 많이 쓰인다? 이 다음 파트에 나오는 유리 함수 풀 때 다이렉 풀어야 돼. 알겠어? 네. 유리 함수는 무조건 이렇게 바꿔놓고 풀어야 된다. 그럼 2번도 볼게요. 2번은요. 어머니 쌤 이거는 어떻게 풀어요? 이거는요. 결합형입니다. 2번의 결합형으로 푸는 거야. 이거는 실컷 했어요 우리. 옛날부터.
어떻게? 보기 좋은 거 두 개씩 묶어가지고 정리하는 말입니다. 보기 좋은 거 두 개씩 묶어서. 네. 결합한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예전에 어릴 때 보면 중3고 보면 나눠서 막 정리하고 했거든요. 맞지? 자, 결합형으로 푸는데 이 문제는요, 결합형으로 풀 때 분리형을 쓰면서 풀어야 돼요. 일단은 봅니다. 일단 우리 분리형 배웠으니까 쌤 이거 하나 볼게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쌤이 좀 바로 걷거든요. 시간이 많아 없어서. 네. 자, 봅니다. 어? 쌤 이거 x 플러스 1이네. 네. 분자도 x 플러스 1이네. 네. 그러면 분모 분자 차수가 같거나 분자가 더 크면 무조건 분리형을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얘가 x 플러스 1이면 얘는 x 플러스 1 플러스 1로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바꿀 수 있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쓰면 얼마 돼요? 1. 1. 그럼 얘는 쌤 앞에 거든요. 1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네. 이해됩니까? 네. 다시 빼기 두 번째 거. 이것도 x 플러스 2 더하기 1입니까? 네. 그럼 이렇게 쓰면 얼마 돼요? 1. 그럼 1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1이에요. 맞니? 네. 빼기. 이번에는요? 1 플러스 x 플러스 3분의 1이죠. 맞나? 더하기 1 플러스 x 플러스 4분의 1입니까? 네. 맞아요? 네. 내가 지금 첫 번째 뭐 썼어? 지금 이 안에 뭐도 포함돼 있어? 분리형도 지금 이 문제에서는 분리형도 같이 써놨네. 네. 맞지? 맞나? 첫 번째 분리형도 이제 하고 시작했다. 자, 분리형 하니까 요런 케이스가 생깁니다. 쌤, 1 빼기 1, 1 마이너스 1 더하기 1. 그럼 1 없어지죠? 네. 맞지? 네. 이제 뭐가 남았지? 이제 뭐만 남았어요? 이거 계산하기 힘들잖아. 원래 1 풀면 뭐 몇 차씩 나와? 2차씩 계산하기 짜증나게 나오잖아. 근데 이렇게 해놨으니까 분자가 차수가 없으니까 분자가 전부 다 몇 차가 나와? 1차가 나오지. 네. 통분시켜 나와. 이거 한꺼번에 통분시켜 뿌리면 망하지. 한꺼번에 통분시켜 뿌리면 너가 분모가 4차 나오니까 위에 곱하는 거 몇 차 돼? 3차 나와버려. 봐봐. 네. 왜 한꺼번에 통분시키지 말아야 하냐면 여기에 뭐 필요해? 분모 x 플러스 2, x 플러스 3, x 플러스 4가 필요하지. 네. 그럼 이 식에 x 플러스 2, x 플러스 3, x 플러스 4의 분모를 곱했다? 그럼 분자도 뭐가 곱했죠? 네. x 플러스 2, x 플러스 3, x 플러스 4가 곱해지지. 그럼 3차씩 곱해놨네. 그거 전개하는 시간 나가잖아. 맞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아무 때나 편한 대로 끊으세요. 어떻게? 네, 내가 얘들 둘이 먼저 할게요. 그리고 얘들 둘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또 따로 할게요. 이거 네. 결합형입니다. 조금씩 묶어서 쓰는 거. 알겠니? 자, 묶어서 씁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요거 두 개 통모 봐라 하자. x 플러스 1. x 플러스 2입니까? 그럼 여기 뭐 곱해요? x 플러스 2 올라갔나? 여기 뭐 올라갔어? x 플러스 1 올라갔나? 네. 다 이거 뭐 하래? 마이너스. 빼야 되죠. 중간에 빼기 되었으니까. 얘 써볼게요. 쌤, 얘는요? x 플러스 3. x 플러스 3입니까? 자, 잠깐 봐라. 요거 마이너스니까 쌤 마이너스 묶어냈다. 그럼 얘들 둘이 지금 부 반대로 바뀌었다. 됐지? 그럼 여기 뭐 곱해줘요? x 플러스 4 곱해줬니? 네. 여기도 뭐 곱해야 돼? x 플러스 3 곱해주고 마이너스 주면 되죠? 네. 이해하나? 그럼 원래대로 풀면 마이너스고 플러스로 나오잖아. 네. 맞지? 네. 됐나? 그럼 이제 정리하면요. 또 친절하게도 뭐가 없어지기 시작합니까? x가 또 없어져요. 맞니? 맞아요? 네. 그러면 쌤 조금만 더 적을게요. 얘는요, 뭐가 돼버려요?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2분의 1. 1이가 빼기 x 플러스 3에 x 플러스 4에 뭔데요? 1. 1입니까? 맞죠? 이제 또 결합형이죠? 이제 두 개 통분 원래가 결합형이 통분한 거니까 그럼 품은 얼마 돼요?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x 플러스 4로 바뀌었습니까? 맞아요? 네. 됐나? 이제 여기도 뭐 곱해줘야 돼? 문제 그렇지. x 플러스 3, x 플러스 4. 맞니? 네. 바로 저건 이해합니까? 네. 여기 지금 뭐 곱해야 돼요? x 플러스 3. x 플러스 4 곱해야 되지. 네. 이거 곱하기 들어야 되잖아, 이게. 네. 여기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2 곱합니까? 네. 우리 2차식 정보를 바로 푸니까. 왜? 신었어요. 자,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x 곱 버려. 자, 봅니다. 플러스 10입니까? 빼기. 그 다음.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입니까? 네. 맞네. 다 했다. 뭐 하면 돼? 부모는 또 그대로. 그래서 내가 이쪽 파트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쓸 게만큼. 그 다음 x 제곱 여기서 날아가나? 4x 맞나? 그 다음 뭐 남아요? 4x 이거 빼면
말씀이실까요? 맞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나오죠. 끝이에요. 깔끔하다. 됐어요. 이렇게 갑니다. 진짜 얼마나 부분 분수를 변형입니다. 자, 부분 분수. 동그라미 쳐봅시다. 부분 분수. 부분 분수 동그라미 쳐놨어요. 됐나? 자, 부분 분수는요, 고3까지 나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부분 분수는 고3까지 있습니다. 동그라미 쳤으면 뭐 해야 되겠어요? 별로 차이 없어. 자, 분분수가 뭐냐? 밑에 나와 있습니다. 적지 마세요. 그거는 그 칸 안에 나와 있거든요. 자, 증명하지 않습니다. AB분의 1은요. AB분의 1은 B-A분의 1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입니다. 자, 이렇게 적혀있으면 그냥 뭔지 짜증나죠? 네. 뭔지 모르겠잖아, 맞지? 무슨 말이냐? X 플러스 2가 있대요. 분의 1이 있대. 됐나? 그럼 뭐 하냐면 일단 얘에서 얘를 빼세요. 얼마 나와요? 2 2분의 1입니까? 네 맞아요? 네 하고요 이거분의 1 빼기 이거분의 1 하면 돼요.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1. 자, 이거를 풀면요 얘는 암산이 됩니다. 당연히는 아직 안 익숙하니까 모르겠지만 익숙해지겠죠 이제? 암산이 됩니다. 분분수는 당연히 분분수 3개짜리 없어요. 있습니다. 책에 안 나왔죠. 맞지? 맞나? C-A분의 1에 AB-AB분의 1 빼기 BC분의 1입니다. 적어놓으세요. 적어놓으세요. 책에는 안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있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럼 일단 해봅시다. 여기까지. 그럼 분분수 형태부터 봅니다. 네. 봐놔야 되겠죠? 자, 선생님 1번 이게 왜 부분분수를 써야 되느냐. 이거 통문하려고 하면 죽죠. 맞지?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나오는지. 선생님 부분분수를 쓸지 안 쓸지 어떻게 찾아요? 그게 제일 궁금한 거거든. 뭘 보고 부분분수라고 하는데요. 자, 부분분수 쓰기 가장 좋은 건 뭐냐. 선생님 얘들 둘의 차이가 똑같이 나오는 거야. 이거 두 개 차이 얼마인데요? 1. 얘들 둘이는요? 1. 얘들 둘이는요? 그러면 부분분수 쓰는 거야. 어떻게 합니다? 뺍니다. 뒤에 상품 빼면 얼마 나와요? 1. 1위가? 네. 일단 내가 이렇게 적어볼게요. 1분의 1로. 됐어요? 네. 그 다음 요거 그대로 합시다. 뭐분의 1? 네.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맞나? 쌤 얘도 뺄게요. 빼면 뭐 나와요? 1. 1분의 1이가? 분모가 빠지는 거야? 분자는 그냥 1이라서 1인 거고 얘는 분자가 2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일단 얘는요? x 플러스 1분의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또 한 번 더 할까요? 1분의 1입니까? 그럼 뭐 나와요? x 플러스 2분의 1 빼기 x 플러스 3분의 1입니까? 네. 쌤, 근데 실제로 요 앞에 있는 1은요 요 앞에 있는 1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맞네. 1은 있으나 많아죠? 네. 그럼 내가 그냥 한 번에 적을게요. 불러 없이는 뭐 돼요?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1입니까? 네. 그 다음에 얘는요?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1입니까? 더하기 뭐 돼요? x 플러스 2분의 1 빼기 x 플러스 3분의 1이에요. 만약 1이니까 근데 쌤 잘 보니까 얘가 없어져요. 맞니? 네. 쌤 이렇게 푸니까 좀 얘는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3분의 1만 나와요. 맞죠? 네. 이제 뭐 하면 돼요? 이제 뭐 하는 거야? 통분 x에요. x 플러스 3입니까? 그 다음 여기 올라가요? 3 x 플러스 3 올라가나? 마이너스. 여기 빼면 마이너스 x입니까? 네. 맞나? 따라서 답은 어떻게 해야 돼요? x 플러스 3분의 3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이걸 보고 뭐라 부른다? 부분분수. 알겠습니까? 이해됩니까? 다시 한번 나옵시다. 이건 아마 잘 안 나올 겁니다. 근데 혹시나 했을 때 적어준 거고요. 그렇죠. 3개짜리는 잘 안 나옵니다. 나오면 풀 수는 있어요. 2번 볼까요? 2번. 쌤, 얘도 분모 차이가 계속 얼마씩 차이 나요? 2. 2 차이 나요? 그럼 빼냅니다. 분모 빼내면 얼마 돼요? 2. 2. 그럼 2분의 2가? 1. 2분의 2 맞나? 네. 이해돼요? 그러면 1, 쌤이 안 적을게요. 네. 그러면 1. 뭐 있어요? x분의 2. x분의 1. 2 나갔어. 2는 인수분해처럼 다 나가버렸어, 이미.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안 돼요?
자, 봅니다. 이거 이 다문건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 나갔다고 이를 빼냈어. 그럼 뭐 돼요? x x 플러스 2분의 1이다. 더하기 x 플러스 2분의 아니 요렇게 나옵니까? 맞아요? 이해됩니까? 네. 그럼 얘는 x 플러스 6에 x 플러스 8분의 1입니까? 네. 이래 되죠? 됐나? 아, 이제 부부수 쓴다고. 부부수 쓰면 이거 빼면 얼마 나와? 2. 얘 나오면 부모 2 나오지. 얘도 부모 2 나오지. 그러니까 얘랑 붙어버리면 어떻게 돼? 1대분이야. 아, 이해되나? 네. 그러면 쌤, 얘 부분수 쓰면 앞에 이거 2랑 없어지겠지? 네. 그럼 남는 건 뭐가 남아요?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1입니까? 맞나? 네. 얘도 마찬가지. 빼봤자 얼만데? 2인데 약분 해버리면 1이고요. 남는 건 뭐가 남아요? x 플러스 2분의 1 빼기 x 플러스 4분의 1입니까? 네. 맞나? 그 다음 또 뭐 나오겠어요? 실제로 저거 보자. x 플러스 4분의 1 빼기 x 플러스 6분의 1인가? 맞나? x 플러스 4분의 1 빼기 x 플러스 6분의 1 더하기 x 플러스 6분의 1 빼기 x 플러스 8분의 1인가? 네. 맞죠? 근데 얘도 지금 뭐가 보이죠? 하나 하나 맞니? 결론적으로 뭐가 나와요? x 분의 1 빼기 x 플러스 8분의 1이고요. 정리하면요 x x+8 한 번에 적을게요. 이거 얼마야? x 플러스 8인가? 네. 여기 x가 빼면 x가 없어지네. 남은 뭐 남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나? 암산 됩니다. 익숙해지면 익숙해지면 어? 쌤 남는 거는요 얘랑 얘만 남고 이렇게 된다고. 여기까지 암산 된다고. 이거는 뭐 나오고 여기까지 나오는 거 암산 하면 되죠. 맞지? 그 다음 이거부터는 뭐 계산 한번 하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요. 됐어요? 분분수식은 필수입니다. 알겠어요? 네. 다시 얘기하지만 분분수 모르면 밑에 있는 문제 다 정리하고 또 한 대 더 질문하도록 해야 돼요. 알겠죠? 자, 뭐 나옵니까? 방분수. 자, 필기는 동영상 보고 다시 정리하세요. 혹시나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쌤이 네. 동영상 보고 가야죠. 자, 번분수도 있습니다. 번분수는요 번분수 자 봅니다. 번분수가 뭐냐면 분수 안에 분수가 있는 식이고 간단한 식만 배워줬어요. 자, 원분수라는 거는요, 거기 책에 나오는데, 안모박자라고 내가 애들한테 말했거든요. 안쪽에 있는 건 어디에? 분모랑, 안쪽에 있는 거를 뽑혀서 분모로 가고, 바깥쪽에 있는 거는 어디로? 분자로 간다 했거든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거는 분모에 가고, 바깥쪽에 있는 건 분자로 간다 해서 내가 안모박자로 외우기 시켜놨고, 너가 외울 때는 그냥 너만 했어. 하나만 했어. 분수자 계산하는 거. 그냥 이쪽 곱한 거 분에 곱한 거. 맞지? 근데 본문수 내용이 많겠죠.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겠지. 너희가 많이 쓰는 것만 해놨었겠죠. 자, 근데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1번 봅니다. 1번은요, 그 책에 본문수도 있는데, 본문수 내용이 뭐, 거기 나와 있는 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문제 유형으로 가봅시다. 쌤, 분모, 분자 따로 계산합시다. 따로따로 하고 분수만 안 되면 돼요. 분자 계산해봅시다. 쌤, 분자 계산하면 성분 바로 되나? 성분 바로 돼요. 네. 이래 됩니까? 그럼 이거 얼마 돼요? 1 플러스 x. 이거 1 플러스 x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입니까? 계산 얼마 나와요? 2x 나옵니까? 네. 분모 계산하면. 1번은 1 마이너스 x. 1 플러스 x. 분해. 얘는요? 마이너스 2x 나옵니까? 아니, 나 2 나와. 왜 거꾸로 하지? 선생님, 저거 했어요. 1번은 아니에요. 왜 거꾸로 해요? 어? 쌤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분자를요 분자를 계산했잖아. 아 저거 계산한 거야? 네. 이게 원래 분수잖아. 한 번 박자 쓰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나중에 그건 기본적인 계산이니까. 네. 각각 정리부터 한다 이 말이야. 얘는 1 플러스 x 곱하고 얘는 뭔데? 1 마이너스 x 곱했으니까 그게 답이 나와요. 2 나옵니까? 네. 맞지? 이제 이건 말해 분수로 만들어.
맞죠? 네. 그러면 자 암묵박자 계산할 때는요 안쪽에 있는 두 개 곱하고 바깥쪽 두 개 곱하는 거는 분수로 만들 수 있다 이건데 이제 알아놓으세요. 번분수 안에서는요 분모 분모끼리는 약분이 됩니다. 알겠어요? 둘 다 분모 둘 다 분모라면 약분이 돼요. 분자 분자끼리도 약분됩니다. 그럼 내가 지금 약분한다 이 말이야. 어떻게? 쌤 분자의 2랑 이거 분자 2랑 약분이 되죠? 네. 분자의 아니 분모 1 마이너스 x 1 마이너스 x 1 플러스 x 1 플러스 다 약분되나? 네. 남은 건 뭐 남아요? x. x만 남죠. 그래서 약분 x 남아요. 오. 알겠습니까? 네. 2번 볼게요. 쌤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봅니까? 2번은요. 항상 안쪽 저 구석탱이 그 문제 계산합니다. 쌤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할게요. 통분하세요. 통분하면 얼마나 돼? x분의 x 플러스 1입니까? 네. 맞나? 근데 이건 분의 1이야. 분의 1. 맞지? 네. 그러면 쌤 이거 계산할게요. 요거는 얼마나 돼요? 요거. 요거는요? x 플러스 1분의 x. 네. 왜 그런지 볼까요? 분모 지금 얼마 됐어? x 그럼 이거분의 1이지? 네 지금? 네 근데 이것도 1분의 1 아이가? 네 그럼 암묵박자 쓰면 어떻게 돼요? x 역수로 바뀌죠 역수 네네 맞니? 네 그러면 다시 할게요 또 뭐 해야 돼? 1 더 해야 돼요 1 더 해야 되나? 네 그럼 쌤 또 쓸게요 얘는요 그러면 쌤 요거 요거까지 포함하면 쌤 얼마 됩니까? 얘는요 통분해야 되지? 네 얘랑 통분하면 되지? 네. 그럼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더하기 x네? 2x. 그러면 x 플러스 1분의 2x 더하기 됩니까? 네. 맞나? 그러면 쌤, 이거는요? 얘는요? 2X. 얘를 뒤집는 거지. 네. 분의 1하면 역수야, 역수. 맞지? 그러니까 쌤, 얘는 어떻게 돼요? 2x. 2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이에요. 맞나? 이제 결론. 쌤, 그래서 풀고 나니까요. 뭐가 나와? 1 플러스. 2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이니까 이것도 뭐 통분합시다 뭐 나와요? 2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1 플러스 x 플러스 2가 네. 맞니? 정리하면요 2x 플러스 1분의 3x 플러스 2 나와나? 네 됐어요 이런 걸 보고 우리 뭐라 본다? 이런 걸 보고 우리 뭐라 본다? 원분수라 한다 알겠어요? 원분수 개념 알아놓으세요 됐니? 네. 그 다음. 자. 요거는 뭐냐 하면요. 유리식 파트에서 이제, 이거 고등학교 원래 수원 내용에 나와 있던 내용인데, 이게 수소, 그냥 수학학. 교육 개정문구로 바뀌면서 2학기 넘어왔거든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하면요. 상반 양쪽 끝에가 개수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개수 얼마니? 1. 이 개수 얼마니? 1. 얘는? 2. 얘는? 맞지? 이게 더 길 수도 있습니다. 됐어요? 이런 거 나올 때 상반식은요. 항상 어떻게 보냐. 얘 가지고 보면 돼요. 얘를요, x로 나누시면 됩니다. 자, 이따 볼게요. 이런 식으로 푼다, 이 말이에요. 자, 얘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x로 나누면 얼마 돼요? x 플러스 3 더하기 x분의 1입니까? 얘가 0인가? 그러면 쌤, x 더하기 x분의 1은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3 돼야 돼. 이런 식으로 하나 생깁니까? 됐나? 네. 됐죠? 이런 거를 이제 곱셈모식 변형식으로 푸는 거야. 자, 봅니다. 쌤이. 결합해볼게요, 의미로. 쌤, 얘랑 얘랑 둘이 따로. 얘랑 얘랑 둘이 따로. 됐니? 그럼 따로 한번 적을게요, 새로. 새로 적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x제곱 플러스 x제곱 분의 1입니까? 네. 더하기. 이거 쌤, 둘 다 뭐가 있어요? 2. 2가 있네요. 그럼 2로 묶어내면요. x 더하기 x분의 1입니까? 네. 맞아요. 네. 그 다음. 플러스 5가 됩니까? 맞니? 네. 근데, 쌤. 이놈은요, 우리 곱셈 공식 실컷했어요. 얘는 풀면 어떻게 나와요? x 플러스 2x. x분의 1의 제곱 네. 마이너스 2예요. 맞니? 네. 그 다음, 얘는 그대로 적어주면 되죠. 왜? x 플러스 x분의 1이 뭔지 문제에서 줬어. 맞나? 플러스 5가 네.
이해됩니까? 네. 얘는 이거 어, 끝났네요. 쌤 읽어주면 돼요. 마이너스 3 제곱하면 9 빼기 2 마이너스 3이랑 2라고 하면 6 이렇게 되는 거죠. 맞지? 그래서 얼마 된다? 6 이렇게 나와. 제곱 개수가 있어요? 네. 개수가 있는 거예요. 네. x제곱분의 1의 개수지. x제곱분의 1의 개수예요. 됩니까? 됐어요?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앞으로 보면 그냥 모르는데 어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게 노력이 그는 제가 x분의 2는요? 응? x분의 2는 개수가 뭔데요? 2죠. x분의 1의 개수가 2잖아. 네. 2 곱하기 x분의 1 됩니까? 자, 비례식 나옵니다. 비례식. 비례식은요? 아까 우리 뭐라 했죠, 쌤이? 잠깐 언급하고는 가, 비, 에, 리 라고 했거든요, 맞지? 맞나? 그런 내용은 몰라도 될 거예요. 자, 봅니다. x, y, z가 3대 2대 4가 맞지? 네. 맞나? 내가 아까 문제 설명했다, 이거. 아까 문제 설명할 때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한다? 원래는 분수 만들어 정리하든, 아니면 3k, 2k, 4k 놓고 풀든, 이렇게 하라 했지. 단, 내가 풀 때는 어떻게 한다? 다 X가 3이고, 이게 2고, 이거 4야. 네. 이거 주면 되잖아. 네. 집어넣으세요. 그럼 얼마인데, 이거? 3분의 네, 2. 2 더하기 2분의 4. 2분의 4. 4 더하기 4분의 2. 4분의 4. 3. 3이가? 이거 계산하래요. 통문합시다. 11호. 네. 됐니? 네. 11호 통문하면 얼마 돼요? 8 더하기 24. 24 더하기 9. 9. 계산하니까요. 쌤 12분에 41? 이거 더 32, 41. 41이가 네. 맞나? 답입니다. 네. 원래 이렇게 안 푼다. 원래 어떻게 풀어? K는 넣고 푸면 되지. 어떻게? 3K 3분의 X는 2분의 원래 풀 때는 어떻게 정리해야 돼 이거? 3분의 X는 2분의 Y는 이거 지금 뭔데? 이거 고등학교 때 배운 거지? 지금 4분의 맞나? 이거를 임의로 뭐라고 쳐? K라 한다면 X는 X는 3K, Y는 2K, 2K, Z는 4K, 4K라 합니다. 맞나? 네. 맞지? 그걸 여기 대입해. 그런 거 다 정리하면 K값이 없어질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없어질 거 아니까 나는 애초에 그냥 3, 2, 4라고 한 것뿐이야. 이해됐어요? 네. 됐죠? 2번 더 쉽죠, 이러면. 네. 이게 원래 이거는 지금 할 말 같지만 이건 더 짜증나거든. 이건 원래 바로 집어넣어봤자 K가 바로 약분 되잖아. 네. 맞지? 근데 얘는 안 돼. 그래서 뭐 왔다? 그냥 숫자 집어넣으세요. X는 뭐? 3. 그러면 쌤 바로 적어볼까? 3 제곱 더하기 2 제곱 더하기 4 제곱에 3이 6 2 4 8 3 4 12 이거 계산하면 답일 거라고. 그 다음에 9 4 13 맞나? 16 더하면 29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 그 다음 뭐? 36 26 맞나? 약분 안 되죠? 답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해되겠어요?